안녕하세요. 팔레오모 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팔레오모 형사 대법원과 나는 관대하다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395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인인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오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검찰 이외 조서에 대해서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니까 이제 영상 녹화 CD를 제출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실질적 진정,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조서에 써 있는 거다라고 해서 영상 녹화를 CD를 제출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상 녹화 CD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봉인이 안돼 있어요. 다만 봉인은 안돼 있고 라벨과 봉투에 조사자의 나름과 피고인의 서명과 무인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CD의 라벨과 봉투에는 있었지만 봉인 자체가 안돼 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런 봉인조차가 안된 영상 녹화 CD를 증거로 쓸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고, 두 번째, 수외 조사를 받았을 경우에 조사의 전과정 녹화가 과연 수외를 말하는 거냐, 이래만 말해도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봉인 미조치 시 원칙적으로 영상 녹화물은 증명수단으로 쓸수 없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작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다면 봉인 정치자 준수된 영상 녹화물로도 실질적 진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사실상 원칙과 예외인데, 예외가 원칙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왜냐면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영상 시즌인데. 어쨌든 이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사실상 봉인 조치를 안 해도 다 인정해 줄 겁니다, 아마 이 판례에 의해서. 두 번째, 조사 전 과정은 수혜가 모두가 아닌 당해 조사의 시작과 종료를 의미한다. 이건 맞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당일에 1회와 2회 조사가 두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영상 녹화는 두 번째 조사에만 시작과 종료일까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로 나누어 회유와 협박을 통해 자백을 유도한 다음에 자백하는 조사에 대해서만 영상 녹화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경우에도 다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로 나누어서 회유와 협박, 자백을 유도해가지고 그 자백하는 조사에 대해서만 하는 경우에만 이런 하루에 두 번씩 나누는 조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검사가 오전 조사하고 오후 조사하고 오후만 녹화하는 거다 허용해 주는 겁니다, 대법원은.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 이제 2회 조서를 다 증거로 쓸수 있게 돼서 유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절차 미준수에 대해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동안. 항상 원칙은 안 된다고 해놓고 예외를 잔뜩 붙여놓고 그 예외를 들여다보면 조작 가능성이 없다거나 회유 협박으로 인한 자백 유도 같은 사실이 없다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사실상 피고인이 입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피고인. 녹화를 한 것도 아니고 피고가 따로. 그걸 뭐 변호인이 인정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렇게 대법원이 사실상 수사기관이 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를 이렇게 용인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기관은 이런 절차를 다 준수할 의지가 없어져요. 없어지고 실무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결국 1회, 2회 조사 마음대로 잘라서 영상 녹화는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나머지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이상한 겁니다. 이런 실무를 만들어주는 것은 이 판례가 만들어주게 되는데 굉장히 이상하고, 나중에는 이거는 지금 여기 말한 예외, 아까 말했죠, 회유 협박, 자백 유도 같은 내용이 없다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겠냐고요? 도대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검사가 회유 협박을 1회 때는 했다가 2회 유도해서 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은 이런 걸다 사실상 예외가 거의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법원은 수사 절차에 있어서는 절차 준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그래서 결국은 실무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될 지경에 이르는 거죠. 이 판례는 나중이라도 반드시 변경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이상한 판례고, 하여튼, 그래서 앞,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현재 이 판례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보복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들 조사받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